빈철이가 DAU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음식 몇개 있는지 뭐 그렇죠. 식재료, 음식 만드는 재료가 몇개 있는지 묻고 개수를 묻고 답하는 것들 배웠죠. 먼저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How How죠. 오케이. 그래서 Many Many M A NY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이 뭐다? How many? How many? How many books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들 이런 뜻이겠죠. 지금가 How many 뒤에 이름씨라고 해요. 어떤 물건의 이름들. 뭐 How many pencils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은 연필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여럿의 형태로 써야 돼요. 원래 연필은 펜슬인데 연필들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계속해서 10 10이고요. 계속해서 carrot carrot이 A R R O T 그렇죠. 여럿이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carrot 그렇죠. carrots 이렇게 되죠. S를 쓸 때도 있고 ES를 쓸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얘는 그냥 S입니다. 계속해서 mushrooms 그렇죠. MU S H R O O M S 그렇죠. ES 아니고 그냥 S만 합니다. Mushrooms 계속해서 Beans. Beans B E-A-N-S. 그렇죠. 얘는 S만 하면 돼요. 원래 콩은 Bean인데 Beans 하면 콩들 계속해서 Four. four f O-U-R. 그렇죠. 전에 했었는데 40은 뭐였더라? Forty. 40 U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14도 가르쳐 줬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Fourteen. four 아이고 14 됐습니까? 4하고 14은 U가 있어. 하지만 40은 U가 없어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양파들 Onions. onions 어 N-I-O-N-S. 그렇죠. onion 원래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s만 붙이면 되고요. Potatoes. potatoes O-T-A-T-O-E-S. 오 그렇죠. 아주 공부를 잘했네요. es라는 거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Seven. seven S-E-V-E-N. 그렇죠.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문장들 개수를 묻고 답하는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뒤에 6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당근들이 있나요? How many carrot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carrots are there? How many carrots are there? Are there 하면 있니? 라는 뜻이에요. 뭔가가 있는지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뭔가 한계가 있는지 물어볼 때는 그렇지. 뭐라고 한다? Is Is there? there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볼 때는 Are there? 그렇죠. Are there 그렇죠. 여러 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여기는 Are there 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몇 개가 있냐면 There are three 그렇죠. There are three carrots.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요. 캐러트 하면 안 되고 세 개나 있으니까 반드시 캐럿. carrots. There are three carrots.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버섯들이 있나요?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How many mushrooms are there? 이제 민철이는 개수가 몇개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할때 How many boys Are there? 그렇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자아이들 몇 명이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How many girls are there?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다섯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five 그렇죠. There are five mushrooms. 그렇죠. Mushrooms. There are five mushrooms. 버섯 다섯 개 있어요.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그렇죠.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그렇죠. potatoes ES 해야 되는 거 아까 아주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아홉 개가 있으니까
There are 9 potatoes. Very good.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쓰기 시험 모두 100점이네요. 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헤헤이 그렇구나. 선생님 저 조치원증이에요. 35점 이거예요. 아이고 잘못 쬐구나.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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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